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오늘은 조커화 시즌을 잠깐 미루고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야겠습니다. 때는 2022년 3월 21일 오후 바로 어제였죠. 동방항공 여객기 한 대가 이 하늘을 날다가 수직으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 속도는 무려 매초에 136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행기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대형 사고가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걸 아주 운 좋게 스쳐버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러한 행운 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위즈짱이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 그날에 이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까지 다 구매하였다는데요. 하지만 그날에 코로나 검사를 깜빡하고 잊어서 결국 놓치고 맙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코로나 시대가 이 여자를 살렸네요. 그리고 또 바로 성씨가 환가인 남자가 있는데 바로 이 남자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 황씨는 마침 그날에 눈썹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이 시술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그만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던 거랍니다. 이러니 이 남자들이 이뻐해지려 하는 것도 죄가 아니겠죠. 또한 이 위에 두 사람은 비행기를 놓치는 순간에는 얼마나 열받았겠나요? 그 비싼 비행기 티켓 값이며 자신이 일정이 다 망쳤다 해도 화도 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네, 요번에 요 세 번째의 행운자는 사진이 알려진 바가 없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여섯 명의 지인들과 함께 광주로 떠나기로 약속했다는데요. 네, 이 일곱 명이 광주에 가려고 한 그 원인도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 일곱 명은 글쎄 아는 지인이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 행운이 여신이 손을 잡아준 이 여자는 또 갑자기 광주 쪽에 비즈니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루 전날에 광주로 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 어제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아쉽지만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였답니다. 그 6명의 지인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어린 게 10살밖에 안 되는 애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홀로 살아남아있는 이 여성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이겠죠. 이 132명의 사망자 중에는 또한 7명이 부자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이 7명은 모두 다 큰 회사의 대주주였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재산이 1억 위엔을 넘는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7명의 대주주는 모두 다 광주로 가서 주주회의에 참가하려고 갔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누가 이러한 뜻밖의 일이 발생할 걸 알았겠습니까? 또 한 남자가 말하기를 그의 와이프는 스튜어디스로 거의 10년 넘게 무사고로 일해왔는데 네, 그래도 요번 사건은 피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한테 교훈을 하나 주죠. 네,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먼 몇 년 뒤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있었던 이 중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 중 피해자 수가 제일 큰 다섯 차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1994년 6월 6일 서안으로부터 광주로 가는 서북항공 2303편인데요. 이번에 사상자는 총 160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992년 11월 24일 이 광주로부터 계림으로 가는 남방항공 3943편이란데요. 이번에 사상자는 무려 141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되는 게 바로 어제인 2022년 3월 21일 곤명으로부터 광주로 가는 이 동방항공 5735편인데요. 사상자는 지금까지 예측한 대로라면 132명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90년 10월 2일 이 샤먼으로부터 광주로 날았었던 샤먼 항공 8301편인데요. 사상자는 12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다섯 번째로는 1982년 4월 26일 광주로부터 계림으로 가는 이 중국 민항 3303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상자도 무려 112명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다섯 차례의 사고는 모두 다 광주라는 곳이 끼워져 있는데요. 이곳 광주에는 우리 한국분들도 많으신데 천만다행으로 우리 쪽에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뒤처리는 어떡하죠? 중국 법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중대한 비행사고가 있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먹게 된답니다. 이제 상시하게 조사해 봐야겠지만 만약 뭐 부품 점검에서 소홀히 하여서 이 문제가 생겼거나 또 여러가지 기술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0년에 이 하얼빈에서 이춘이란 곳으로 가던 비행기는 운전자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 미친 기장놈이 원래는 천천히 착륙해야 되는데 확 그냥 내려갔고 비행기가 그냥 절반이 날아가 버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분 사건에서 44명이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이 기장놈은 살아남아서 3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온 놈이었죠. 44명이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놈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놈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이 44명이 무고한 승객은 어디다 항소를 하죠? 이번에 사망한 이 132명이 사상자에 대하여 이 중국 정부에서도 배상을 할 텐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한 사람당 100만 위안씩 보상해 준답니다. 그리고 또 승객들이 가방 안에 귀중품에 의해서 조금씩 더 플러스가 되는데요. 물론 사망자가 비행보험에 들면 그 금액은 또 따로 보상되는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 생명에 비하면 천금 만금을 줘도 어떻게 그게 보상이 되겠나요? 마지막으로 이 삼가 고인들이 명복을 빕니다. 그럼 다음 주 그화 이야기에서 또 짜잔!